개인 방송에서 돈 자랑을 하던 유튜버의 집을 털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집에 들어가서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검은색 승용차. 차에서 내린 남성이 주변을 잠시 서성이다 현관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 다급히 뛰어내려와 차를 타고 빠져나갑니다. 절단기로 방범창을 자르고 아파트 1층에 침입하려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황급히 달아나는 겁니다. 방범창을 뜯을 때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래서 감을 지니까 도망을 간 거거든요. 40대 절도 피의자 A씨는 평소 수천만 원 넘는 빚에 고민하던 중한 유튜버 방송에 눈길이 꽂혔습니다. 카지노에서 게임으로 돈을 많이 땄다며 캐리어 등에 담긴 5만 원권과 100만 원짜리 수표 다발을 자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 B씨와 범행 계획을 세운 A씨. 지도 앱 등을 활용해 해당 유튜버가 사는 아파트 주소를 확인한 뒤 답사까지 마쳤습니다. 범행 사흘 전엔 아파트 인근에서 승용차 두 대의 앞번호판을 훔쳐 자신의 차 번호판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이 찾았던 집은 해당 유튜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엉뚱한 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셈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 아파트는 잘 제대로 찍은 것 같아요. 그 유튜버가 그 집에 사는지는 우리도 몰라요.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이들을 울산 거주지에서 붙잡아 주범은 구속, 공범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